너가 계속 이상한 거 잡아서 줘가지고 내가 잡아야지. 너가 잡아서 어떻게 할 건데? 쭈팡이한테 고양식을 해줘야겠어. 네? 진짜 아니, 고양식. 아니 내가 이때까지 가물치랑 뭐 해신타 이런 거 얼마나 사람들이 고양식으로 먹는 건데? 이게. 네가 직접 잡아가지고 쭈팡이한테 좋은 음식을 해서 네가 먹겠다는 거지. 네가 만들어서 네가 먹는 것도 너 먹어야 되는 거야. 너 왜 자신 없어? 뭐하지? 일단 잡고 생각해. 렛츠고. 자, 여러분 바로 해루질하러 나왔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요. 오늘 영하 5도? 야, 너 아까 자신감 있는 인트로 모습 어디하고 개쭈구리야. 그거 네가 시켰잖아. 제가 시켰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은혜가 여기서 박살 내본다고 합니다. 해산물 내기들 절대 무리하지 마. 내가 힘들면 얘기해. 힘들어. 너 들어가. 창에 가 있어. 괜찮아. 구독자분들이 뭐 욕하시겠어 설마. 그 암기도 걸린 거 아니지? 야. 그런 모습 하면은 내가 개 쓰레기가 된다고. 어, 왜 개가 없지? 얘네도 추워서. 추워서 다 들어갔어? 어. 와, 근데 날씨 대박이다 여러분. 근데 개들이 낮이어서 이렇게 안 나와 있는 확률이 커요. 밤에는 또 분명히 많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은혜야, 이거 저희가 한번 가보고 없으면은 밤에 잠깐 슬 모아보자. 아, 어제 토했잖아. 야야 가자. 야, 아니 가자, 가자. 그냥 보고 가. 안 그러면 너가 계속 뭐라고 하잖아. 내가 사람 쓰레기 만드는 재능이 있어가지고 쟤랑 만약에 개 이런 거라도 없으면은 성게 이런 거라도 따야 되거든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석죽으로 피문어들이 슬슬 들어옵니다. 이제 문어 잡을 때가 됐군. 문어 잡을 때 됐어. 형의 방에 오면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오늘 추워졌잖아. 어제 추워졌잖아. 하루 만에 온다고. 그러니까. 안 와. 와. 아직 바다는 따뜻해. 너 진짜 아는 척하지 마라. 아, 너 진짜 문어 고수한테 깝치지 마. 야, 은혜야, 성게 있다, 성게. 여러분, 외갈고리로 할 건데, 외갈고리는 괜찮아요, 법적으로. 여기 가까이 있는 거 너 한번 해볼래? 쟤 보이지? 갈고리가 그렇게 날카롭지 않거든? 그래서? 축 하고. 꽂아? 어. 어떡해. 안 돼! 오, 온다, 온다. 꽂아, 꽂아, 이제 꽂아. 갔어? 어, 내려갔나봐. 아, 갔대. 근데 얘네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또 슬슬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밤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냥 가자. 와. 대단한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침을 해버린다고요? 자, 그럼 밤에 다시 올게요. 밤에 다시 나왔습니다. 요, 오랜만에 발로 한번 차. 내가 던질게. 아, 무서워, 무서워. 뭐지? 여러분, 밤에 오니까 물이 더 맑아졌어, 맞지? 자, 여러분, 원래 개들이 조금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어, 오늘. 야, 진짜 다... 추웠어. 다 없나 봐. 근데 이게 웃긴 게 여러분, 겨울에 원래 있거든요? 춥다고 절대 없지 않아요. 왜냐면 문어들이 연안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쫄창 개들이 다 처먹기 때문에. 와, 한 마리도 없다. 처음이야, 이런 조. 오늘 성게 있다, 성게. 야이씨. 그렇지! 보라 성게 땄습니다. 띠. 어, 문어. 어? 아이, 장난치 마. 자, 여러분, 오늘 닥친 대로 다 잡는 건데, 문어가 슬슬 나올 시기 하니 아직 조금 시기상조예요. 근데 혹시 몰라. 아, 너 진짜 뒤진다. 계속 그렇게 하면. 문어가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문어 네 걸로... 아저씨. 진짜 숨질래? 근데 너 없다고 확신하면서 왜 내가 그냥. 아, 니가 계속 문어, 문어 이렇게 하니까 어, 기대가. 노래하는 건데. 노래해봐. 문어 아저씨가 지나가네요. 그 뒤에 더 못 지어내면 뒤질 줄 알아. 오징어 아가씨도 있어요. 그건 김은혜. 야, 은혜야, 너 라이트 너 거 왜 이렇게 세? 내놔. 문어 아저씨가요. 개빡치네. 와! 진짜야, 진짜. 거짓말. 와, 진짜 살짝 속을 보였어. 은혜한테 이런 텐션이 잘 안 나오잖아, 여러분. 목 아파. 아니, 근데 은혜야, 돌개도 안 보여? 어, 돌개 있었던 것 같아. 뭔가 반짝였어. 뭐야, 진짜야? 돌개의 아가씨가요. 개 패고 싶다. 어, 저게 뭐지? 뭔데? 그냥 돌. 쭈빵이 아가씨가 한 대 더 쳐맞을래요? 여기 빠지면 얼마 줄까? 따뜻해, 오히려. 해볼래? 뒤질래?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내가 바로 장전하고 있었지, 뒤질래를. 근데 여러분, 날씨 추울 때 서핑하시는 분들 보고, 와, 미친놈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물속이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아, 뭐 여기가 따뜻한 물도 아니고 뭐 춥지 뭘 안 추워. 계속 지랄할래. 와, 진짜 한 마리도 안 보이나. 은혜야, 너 고등은 필요 없어 이제? 고등? 고등 좀 딸까? 우와, 엄청 많네. 뜨다 봐사. 아, 됐다. 요 정도면 육수창에 치야 돼. 요 정도면. 어어. 개 쳤지? 어어. 내 손도 빨아줘. 꽃에 넣어. 야, 우리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너 영상 찍고 하지 말라 그랬지. 수위 조절하면서 영상 찍는 거거든요. 그냥 대왕성게 너 뒤졌어. 아까 김은혜가 놓친 애다. 김은혜로 밤 랩기 콜라보 그렇지. 야, 사이즈 봐라. 나 성게 근데 냄새 나서 싫어. 자, 여러분, 이 성게인데 은혜가 좀 더 냄새가 나거든요. 야, 여기 성게 밭이네. 쭈빵이한테 몸에 저 우니를 선물을 해야겠구만. 자, 떨어져. 은혜야, 노래 불러. 떨어져. 아니, 왜 노래가 바뀌었어? 떨어져. 성게 한 마리 만져. 아, 무슨 성게로 뭐 하는 거야? 오늘 주제 성게야. 은혜는 어디 어디를 했을까?
이거 슥 넣어서 꺼내 그냥. 나 찔리면 어떡해. 너 이렇게 약하게 키울 거야 쭈빠이? 그러니까 너네 가족들이 다 쫄본 거야. 이런 죄송해요 자이언 장모님. 죄송해요 형님. 근데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는 병사가 있어가지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저 혼자 한번 슥 보고 올게요. 아 여러분 역시 없습니다. 은혜야 어? 너 좋아하는 거 회차 저기 보이지? 오오오 내가 해볼게. 오, 그렇지 화이팅! 와 여러분 해성 큽니다 콕. 저 일어가라. 오 문어 아가씨가 야 한성아. 자 여러분 여기 끝까지 왔는데 별게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사실 이걸로 탕거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탕거리 하려면 개 같은 게 조금 잡혀야 되거든요. 성게 해성 얘들은 사실 탕거리가 되진 않아서 얘들은 그냥 다 놔주고 다음에 다시 와서 잡을게요. 잠깐만 왜? 진짜 너 개야. 욕심 그득한 쭈빵이 엄마구만. 아니 엄마 둘라고. 성게는 안 드신다나? 다 꺼져. 자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거 잡아서 할게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며칠이 지났는데 종목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한파 때문에 쫄장개조차도 안 나와가지고요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 욕조 지역에서 추워지면은 들어온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도루묵입니다. 이 도루묵은 빈통발을 던져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잡는 걸로 유명한데 지금 딱 도루묵 시즌이 돌아왔어요. 자 그래 가지고 요 통발로 은혜가 도루묵을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쭈팡이한테 아주 좋은 보양식을 자기 혼자 만들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맞아? 맞아. 나는 안 줘. 어. 엄마 저 쭈팡이에요. 바로 요 통발 던지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도루묵 통발 포인트로 왔는데 지금 이 시즌쯤 되면은 돌에 붙어있는 해초에 알을 낳으러 들어옵니다. 요 통발을 던져놓으면은 여기 해초처럼 보여가지고 여기다 알을 낳으러 암컷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발정난 수컬레키들이 암컷 한 마리가 들어가면 다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빈 통발에 수십 수백 마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통발 열대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밟고 아 멍들었어. 요걸 이제 날려볼게요. 플라이야 그래. 그렇지 정확히 들어갔어.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내려가서 한번 두고 올게요. 은혜 너 위에 있어 위험하니까. 응. 개수입. 자 여러분 내려가서 설치할 건데 이런 데 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항상 발을 디뎌보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무조건 두 분이 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 돌 뒤로 던질게요. 플라이야 그래. 한 20분 정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주민분이 안 들어온대 지금. 그럼 저기 아까 뭐 담고 있던 건 뭐 저쪽에 나온대. 근데 저쪽에 가려면은 가슴 장화를 입어야 돼가지고. 가슴 장화 없어? 어 두고 왔어. 다 두고 오네. 자 여러분 지금 대충 15분 지났거든요. 한번 걷어볼게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걷어보고 없으면 차라리 아예 많이 나올 때 며칠 뒤에 다시 와서 찍어볼게요. 자 일단 걷어볼게요. 오늘 목표 몇 마리 나오면 가? 6마리. 진짜 소박하다. 왜냐면 우리는 둘만 먹으면 되잖아. 맞아. 나랑 쭈팡이. 왜? 과연? 야 저게 뭐야? 묶여있어. 없다. 없지. 다 엉켰어. 저기 쪽으로 한 번만 다시 던져보자. 플라이어 그래. 그렇지. 오오오. 자 여러분 다음 거 바로 걷어볼게요. 걸렸어. 아무것도 없네요. 와 미친다 이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또 몰라 다시 한번 던져볼게. 플라이어 가네. 뭐야? 냅둬. 어차피 못 잡을 건데. 죄송소리 하죠. 쭈빵이 먹여야지. 내가 없다고 하면 나오잖아. 제발 더 없다 그래. 제발 가자고 해 나한테. 자 여러분 다시 몇 분 지나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걷어보고 없으면 포인트 한 번만 딱 이동해보고 거기도 없으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더 없어요. 다음 거 한번 걷어보자. 제발 신이시여. 아유 없다.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저번에 특급 포인트로 왔는데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모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통발 하나만 살짝 던져 놔볼게요. 플라이어 그래.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파도에 박힐 것 같은데요 통발이. 자 일단 던져 놓고 이거 묶어 놓을게요. 자 여러분 저 기다리는 동안 은혜랑 여기 항상 오는 석축 해류제 왔습니다. 여기서 문어 한 마리 뽑으면 은혜야 사실 게임 끝이다 알지. 아 나 문어 시켜. 그래 도루묵은 무슨 쭈빵이가 문어가 좋대. 쭈빵이가 오늘 문어 거야. 너 가겠지. 자 여러분 거의 끝까지 왔는데 문어 없습니다. 얼어죽을 문어는 무슨 도루묵 도루묵이 최고야. 아까 던진 도루묵 통발 걷으러가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걷어볼게요.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와 이거 도루묵이 들어올 수 없는 파도 같은데. 아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루묵 조과가 좀 더 좋아지면은 그때 다시 와서 찍어볼게요. 이거 손 뭐야 리발 탁주 펀치. 5일 뒤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주고 2시간 뒤에 한번 걷어볼게요. 자 바로 넣으러 가볼게요. 대박나다. 자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통발을 해놓으셨는데 제 거는 줄 색깔이 확실해요. 여기는 다 흰 색깔 줄을 쓰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거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좋다. 자 여기 저는 던져볼게요. 플라이어 그래. 자 그리고 아예 올해 2시간 딱 목표 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뒤에 봐요. 라탕라탕. 오늘 못 잡으면 도루묵 안 해요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정확히 2시간 지났거든요.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은혜야?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오늘 진짜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불안합니다. 도루묵 안 붙은 날 붙은 날 알거든요 사람들이.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과연 잡혀 있을지. 제발 제발 들어있어. 와 어떻게 한 마리도 없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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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여러분, 있어. 와,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우와. 자, 여러분, 저는 초량이라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도루묵이 이렇게 적게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시즌을 굉장히 타기 때문에 여기 한 마리 잡힌 것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자, 여러분, 뭐, 이렇게 포기할 순 없잖아요. 한 마리 들어갔어요, 한 마리. 잡으셨나요, 좀? 저도 이제 꺼져보시게요. 네. 얼마 두셨어요? 7시 반인가. 들어있나요, 사장님? 한 마리도 안 들어갔는데. 아, 지금 안 붙는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싸, 한 마리 잡았다. 네, 한 마리 잡았다. 빛깔 나는 한 입 해야 되는 거냐? 야, 와. 그래, 사이즈 실해?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제가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이틀 뒤 목요일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다른 지원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뭐 사부작 하고 있죠. 아유, 형님. 마작 치지 마. 변신전이야. 저거다. 통발 유튜버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세 개만 딱 한번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 저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자, 그리고 다음. 종이 던지세요. 미끼가 있는 것 같은데. 어, 히트 TV. 야, 뭐 암컷 도루묵 있는 거 아니야? 오복 넣고 왔어.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던져. 출발! 자, 던지세요. 플라이어 가래. 정원아, 멀리 던지면 안 돼. 앞쪽으로 조금 당겨. 왜 멀리 던지면 안 되는 것이? 벽에 붙여야 됩니다. 아, 벽에 네. 붙어야 됩니까? 아, 죄송한데 그냥 아는 척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난이에요. 나 진짜 형님 존경합니다. 열정, 전 진짜 존경. 고마워. 나 오늘 도로 못 잡아도 돼요? 형님 이런 열정적인 모습 봤으면 전 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고 뭐 좀 놓고 오겠습니다. 짠! 사랑을 담았어. 오늘 까만 형이랑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던져주세요, 형님. 플라이 아가리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던졌으면 30분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뒤에 봐요, 라탕라탕. 도루묵 있습니다, 도루묵. 저런 식으로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벽 보시면 저기 도루묵 알들 점점점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벽에다가 알을 쌉니다. 아니 알을 쌓어. 어쨌든 싸는 거요. 자, 그래서 저런 연안에서도 진짜 운 좋으면 도루묵 때가 들어오면은 그냥 통발 던지면 다 들어오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잡으면 또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짜 드실 만큼만 한 10마리 내외로만 솔직히 잡아가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사장님, 몇 분 드셨어요? 30분. 아, 지금 개체수가 많이 없구나. 제가 그래도 한 6마리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저희도 한 30분 정도 두면은 딱 먹을만치 잡힐 것 같아요. 은혜야,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주방이한테 꼭 맛있는 거 만들어줘. 자, 여러분, 지금 30분 지났거든요. 제 거 먼저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이 걸렸어. 살살 빼, 살살. 옳지, 옳지. 와, 과연? 와, 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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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러분, 몇 마리인지 볼게요. 5마리. 얘 한 마리 진짜 큰데? 이야, 여러분. 대물입니다, 대물. 5마리 이상 해라, 정훈아. 저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못 잡았는지. 요 통발 작은 통발이잖아요. 작은 네네. 통발 같은 경우는 구멍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위로 잘라줘야 돼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잘라져 있거든요. 얘 일부러 얘기 안 해줬네. 아니야, 아니야. 당연히 잘랐을 줄 알았지. 통발 유튜버인데. 야, 예. 자, 다음. 까망 형님. 아, 그럼 나도 꽝이네. 아니야, 아니야. 또 몰라. 자, 여러분, 지금 한 분 더 계시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핵방디TV 핵방디입니다. 자, 속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입니다. 근데 핵방디TV라는 유튜버를 하고 계시고 낚시 유튜버거든요. 근데 오늘 통발 같이 하러 왔는데 한번 걷어주세요. 자, 땡겨주세요. 어기야기어라차. 오, 있어 보인다. 있네, 있다, 있네. 있어, 있어. 와, 몇 마리야? 5마리? 와, 5마리. 아, 10마리. 야, 은혜야, 성공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는 들고 가서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준비됐어? 레디 액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루묵을 잡아왔습니다. 역시 여러분, 좋은 번은 성공합니다. 은혜가 같이 가서 못 잡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랑 같이 갔을 때 한 마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포인트로 가는데 원래 그 포인트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인데 이번에 도루묵이 많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가봤는데요, 요만한 쟁반 하나에 작년이면 만 원이면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5,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생선들이 거의 다 식감이 때문에 안 잡히는 만큼 비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안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먹을만치만 잡아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잡았을 때도 소량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먹을만큼만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어요. 너는 모르잖아, 은혜야. 내가 새벽 2시에 거기 가가지고 너 자고 있을 때 나 안 잤어, 기다렸어. 나 조강 지쳐. 자, 여러분, 어쨌든 은혜가 요리하기 전에 제가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은혜가 지금 임신 중이라 손질을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자, 여러분, 이 도루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들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산란기 때만 연안으로 들어오고 보통은 수심 100m 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심해어입니다. 평소에는 낚시나 이런 걸로 거의 볼 수 없는 어종이고 딱 요때만 볼 수 있고 정말 맛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 엄청 빵빵하잖아. 여기 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다 암컷이고요. 여기 수컷인데 수컷은 조금 다릅니다. 배도 빵빵하지 않고 여기 살짝 누르잖아요. 그러면 로추잉. I'm very angry. 뭐야, 그럴까요? 은혜야, 근데 너 왜 입은 웃고 있어? 자, 여러분, 얘네가 암컷이 들어가서 알을 낳으면 얘네가 막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알 위에다가 렁액을 쏩니다. 그래서 수컷을 잡고 나서 배를 누르면요 렁액이 막 나가요. 그걸 알 위에 뿌림으로써 그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진짜 유식하지 않네, 은혜야? 관장들이 한 번만 쳐줄래? 살살 살살 쳐. 너 맨날 세게 쳐가지고 사람들 좋아하더라. 그거 좋아하는 거에 너 그렇게 도치되면 안 돼.
아, 에. 르마트. 기름. 기름이 더 중요하다고? 자, 여러분, 그래서 손질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이 녀석들은 점액질이 굉장히 많은 녀석들이야. 지금 씻은 상태고, 비늘을 벗겨줄 거 없다. 이 녀석들 비늘이 없습니다. 오, 개꿀이네. 개꿀, 쌉꿀, 리발꿀. 왜 관자분들이 쳐 때리고 텐션 올라간 건데? 근데 은혜 요새 댓글 달리더라. 은혜님, 펀터팡님한테 제발 좀 잘해주세요. 근데 그래. 그거 밑에 봤어? 더 세게 때리라고 했어. 야, 운동이! 이래, 기다! 아니, 너한테 잘하지. 너도 나한테 잘해야지. 영상 떠나서 객관적으로 네가 나한테 잘해준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준 것 같아? 내가 너 맨날 배치잖아. 배뚱땡이라고. 여러분 아니요, 그 어떤 상황에서 저는 은혜 배를 때린 적 없고 쓰다듬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이거 아니 진짜 하지마. 진짜 위험한 발언. 왜 블랙 코미디야. 여러분 어쨌든 은혜가 블랙 코미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코미디예요 여러분. 어디 신고하시고 하면 안 돼요. 헌터 봐, 저렇게 와이프 배뜨기 차는 데다 임신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요 녀석의 내장들을 빼주겠습니다. 우선 수컷은 대가리 라삭 사무라이고, 머리통은 저 멀리 꺼지고, 칼보다는 가위로 로출 라삭 사무라. 내 얼굴로 마무리하면 어떡해요 은혜. 현타가 오잖아. 네가 카메라를 내 로추에 대고 있기 때문에 현타가 안 오는 거야. 다시 할게. 도루묵 자르는 척 하는 것부터 한다. 로출 라삭 사무라이. 리발레기야! 자, 그래서 안에 있는 내장들을 깔끔하게 빼줄게요. 얘 내장 진짜 깔끔하다. 그럼 한번 추베르페봐. 이런 거 무시하는구나. 방송에 안 나오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막 하다가 은혜가 갑자기 흐름을 끊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말을 아예 무시하고 렌즈를 계속 쳐요. 그렇게 촬영을 하고 수다 떨러 카페 가고 있는데 은혜가 차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 왜 촬영할 때 내 말 씹어? 저는 은혜가 아는 줄 알았어요. 흐름을 때문에 씹는 건지. 너는 근데 뭐라고 생각했어 혹시? 못 들었나 하고 한 번 더 하면 50cm 거리에 지금 있는데 못 들었나가 말이 돼? 아, 왜냐면 너가 맨날 내 말 무시하고 배도 타고. 야, 성원아 끊어! 자, 여러분 보통은 피가 고여있기 마련인데 얘네는 피도 안 고여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내장이 빠집니다. 그 검정색과 피 고여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피가 아니라 막이에요. 오, 피 나왔어. 리발. 워터야! 역시 피가 있어야 생선이죠. 왜 그래? 속 안 좋아? 일하기 싫은가 봐. 헐, 이거 영상 들어가면 너 악플 달 텐데 괜찮아? 왜 너가 배 차는 건 안 내보내? 자, 여러분 암컷 한번 손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겨드랑이 열고 라삭 사무라이 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와, 요게 알인데 요 알은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요 알은 먹었을 때 조금 진득거리고, 특히 수컷들이 렁액을 싼 알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진득거리고 식감이 완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렁액이 묻어있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무슨 버섯 렁액이 묻어있는 느낌은 자, 그래서 은혜는 요 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만 요 알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알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은혜야 대박이다. 안에 내장이 없어. 저를 왜 그냥? 그게 바로 임산부. 닥쳐라 진짜로 은혜야. 내장을 밀어내면서까지 알을 품고 있는 거지. 저를 보시면은 내장이 없습니다. 진짜 내장이 머리 쪽으로 다 가고 알이 밀어내는 거예요 내장을. 이게 엄마의 머리입니다. 미친놈이야 진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의 몸통을 씹는 그. 다 장난 것이요. 너무 이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재료입니다 식재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손질하고 알은 전부 다 여기다가 모아볼게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이렇게 생선 따로 알 따로 손질이 다 됐으면 오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르네 씨 나와주세요. 안 갈래. 여러분 악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서로 죽이기 막 이런 거야? 너가 먼저 시작했다. 배를 누가 차? 장난이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연출하자. 얼굴은 대지 마. 자, 그래서 은혜 씨 오늘의 요리가 뭔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바로 도루묵 조림 재료. 이거 우선 꺼져버려. 라 쓰다버섯. 파 이거 대쪽 좋아해? 어. 그러면은 이거 리친데기 이럴 줄 알았어. 파를 씻어줄게요. 워터야! 워터야도 혹시 바꿀 수 있어? 네 스타일로? 하나 둘 셋! 아리수! 못 떨어지게 설 수 있어 혹시? 자, 그릇에 담아둘게요. 예쁘게 담는다, 너 좀 다르게 달아. 그치, 곰팡이 분들도 가끔 예쁜 걸 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거? 예쁜 그 다음에 오빠 양파 꺼내올게. 양파! 양파를 원래 사과 깎듯이 까먹는 거야, 은혜야? 이렇게 하면 돼. 오, 잘한다, 은혜야. 그럼
우토야! 영국 남자랑 옛날에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맞아. 그래서 우터야 이런 발음들을 좋아해요. 약간 그 중학교 시절에. 근데 은혜야 지금 너가 이렇게 씹으려면 내 기분은 나쁘지 않겠어? 난 영국 남자가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중학교 시절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아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할 때 있잖아. 너도 원더걸스 좋아하고 벤 좋아하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꺼줘. 나 눈이 약해서. 어 은혜야 빨리 썰어 빨리. 됐어 은혜야 나 양파 싫어. 됐어 됐어. 눈 감아 눈 감아. 거기 빨리 눈 감아 눈 감아. 거기 아니야 칼날이야. 다음은 뭐죠? 감자. 감자 깎는데 약간 초보티가 좀 나네 은혜야. 감자. 잘해 보인다. 아 알겠다. 너 어깨 좀 내려봐. 그렇지. 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고 해. 그게 아니라 임신하면 원래 숨이 차. 아, 배를 때리질 않나. 나는 열애주 이렇게 열애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짜증나니? 전 괜찮아요 여러분. 일상이에요. 나도 일상이야 네 얼굴 보는 거. 나도 네 얼굴 보는 거 일상이야. 너 지금 화장해서 그랬지 너? 어? 뭐 말해봐. 유리 죄송한데 존나 무서웠어요. 자 반토막만 라사 사무라이 얇게 썰어주도록 할게요. 아 무. 아 감자 놔줄게요. 너 뭔 소리야. 감자 놓고 무 하다가 아 감자 놔줄게요. 너 표정 보. 너 그렇게 가스라이팅 좀 하지마 진짜로. 너 가끔 왜 마무리 안 하고 넘어가 이렇게. 이거는 프로페셔널이. 근데 무 있었는데. 여러분 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자 있으니까 감자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조림하면 뭐예요? 루부. 두부도 저렇게 무를 빼놓고. 어때요? 한번 씻어줄게요. 자 뭔데? 루부가 왔어요. 와 진짜 어설프게 거지 같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다 됐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줄 건데 재료 무비 렛츠고. 아 재밌는 표현 지어야지 나처럼. 시작. 재료 무비 렛츠고. 무비 렛츠고. 슈아 프라이팬 깨! 아리수! 부어봐서 뭐라고? 츄르르르르 개빡치네 계속 만드는 거. 무슨 파이야 하지? 나인 파이야! 자 그럼 물 넣었으면은 멸치 디포리 팩을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그래서 요걸로 육수를 먼저 내야 됩니다. 자 그럼 물이 저기 흐려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줄 겁니다. 레량모 롤르노르랑. 자 한 스푼 넣어버려. 린란랑. 됐어 안 해도 돼. 린란랑. 7스푼. 레시피 한번 보죠. 아니야 나 잠깐 중요한 미팅 있어. 진짜? 배를 차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은혜가 배차사에 가입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이로 돛단배 같은 거 만들어서 발로 뻥뻥 차고 스트레스 푸는 임산부들 모음이에요. 맞지? 렐룰. 랄룰. 아 랄룰. 맛술은 보통 살짝 들어갑니다. 룰루다루. 아니 뭐 태국 사람이야? 요거는 사실 필대로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만해 그만. 룰루츠 룰루츠. 자 루츠도 살짝 감대로. 다시 레시피를 보죠. 배를 이렇게 찼구나. 미쳤네. 라진 마늘. 난 숟갈. 난 리름. 랄짝. 쪼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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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나 한 10번 차고. 개소리 하지 마. 아니야, 끊어. 태동만 한 거야, 태동. 아, 태동만 한 거지? 오, 야,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오늘? 냄새가 미쳤어. 자, 그럼 이제 저기에 슬슬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재료들 있죠? 싹 다 넣어줄 겁니다. 싹 다 안 넣을 건데요? 감자 넣어줄 겁니다. 감자는 익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 지루해. 한 5분 정도 넣어줄게요. 나다버섯. 오, 딱 맞네. 아닌데? 뒤에 튀어나왔는데? 어, 됐다 됐다. 아우 씨. 그리고 이제 뭐해? 기다려. 끓고 봐요. 라삭라삭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좀 이따 봐요. 라삭라삭. 여러분, 은혜가 방금 회차살을 봤는데 양념장도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우선 반 넣어줄게요. 먼저 반을 넣는구나. 특이하다. 이렇게 하고 아가리 봉쇄. 됐어요 이제? 어. 그럼 한 번 더 이따 봐요. 라삭라삭 해줘야 돼. 이따 봐요. 라삭라삭. 와, 바로 배차사 보는 거 봐. 자, 여러분 이렇게 오우야 팔팔 그려졌으면 고르무을 넣어줄게요. 오, 너 하나하나 넣는구나. 나였으면 그냥 퍽 했는데 한 마리 올리고. 부담이 크고 나오네. 아, 은둥이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 알도 지금 넣을까? 알도 넣어. 우와, 야,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은혜야, 진짜로? 그리고 얘를 좀 더 넣는 거야? 몰라, 배차사한테 물어봐 한번. 배차사 지금 들어왔어. 뭐래? 배를 한 두 번 치고. 개웃겨.
그러니까 아 이거를 더 넣어준 거야 양념장을. 어 이렇게 켜켜이 아, 넣어. 켜켜이는 제가 봤을 때 배를 맞았을 때 켜, 켜 약간 요런 느낌의 맞지? 맞지? 너가 역시 내가 많이 때려봐. 표시나! 자 양파랑 파 싹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은혜는 매워지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너 오늘 너무 좋은데? 헌터킴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부담감이 커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좋은 댓글들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로추! 라삭! 라삭! 뭐해? 꼬르동!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령랑로추도 싹 다 해가지고 넣어줄게요. 아우 좋아요. 야! 카메라가 못 따라갈 수 없대. 아 그래? 다시 꺼내? 아니 여러분 이렇게 끓여주면 완성! 아니 완성이 안 되는데 이따 봐요 라삭라삭 같은 거 해줘야지. 이따 봐요 배차배차. 여보 두부 아이씨 빨리 두부도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여러분 다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와 은혜야 이제 비켜. 야 근데 내가 음식 다 하고 왜 맨날 먹는 건 네 먼저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는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하나 먼저 먹어볼게요.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자, 여러분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진짜 맛있어. 와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 도루묵을 먹어봐야죠. 위에 여러분 다 살입니다. 도루묵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가시가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바싹 튀기면은 가시도 너무 담백하게 다 씹혀요. 자 여러분 도루묵 살 다 먹어볼게요. 오빠 잠깐만 국물 왜? 콕 한번 찍어. 아 이씨 이게 아는구만.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미쳤는데 그냥? 너 언제 저거 알 쳐먹고 감자 쳐먹고 양파 쳐먹고 고추 쳐먹고 나 언제 주는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알 먹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 너무 시원해. 자 여러분 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야, 짜증나. 짜증나? 네 여기 보면 어. 추베르 다 짜증날 거야 지금 다 껐어. 선생님 소리 들려? 응. 진짜 너무 고소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야 은혜야 너 먹어. 자 은혜는 감자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두릅두릅. 미쳤지? 거짓말 아니라 제 표정 보셨죠? 진짜. 근데 어. 두부. 무슨 진행이 그래? 말할 시간이 없고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라고 하면서 두부를 보여주는 게 진행이라고? 두부. 짝짝짝짝짝짝꿍. 도루묵도 먹어봐. 자, 여러분 은혜는 두부랑 생선이랑 해가지고 감자까지야. 야 먹여줄게. 아 너가 먹으면 뒤져. 쭉 날아서 쭈빵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진짜 맛있지. 자 여러분 두부 도루묵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쭈빵의 건강을 위하여 배차사 화이팅. 배차사 삼행시 한번 가자. 배를 존나게 차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차두리가 차는 것처럼 개쓰게 차는 사이코래끼들. 그건 진짜 사이코 같은데? 영양근! 쭈빵함 아빠 한 번도 찬 적 없지? 다 장난인 거 알지?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 아들 딸일 수도 있어. 로추가 잘린다고?